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차관의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변인에는 정혜전 자 이신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을 자 내정했습니다. 자 이 정 내정자는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기자 등을 거쳐서 자 TV조선의 메인 앵커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맥켄지 등에서 민간 기업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자 이게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을 대변인으로 앉혔다는 것은 이제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김수경 대변인은 그동안 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에 통일 연구원 연구위원이고 한신대학교에서도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통일부 차관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변인 시절에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도훈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홍보 라인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수경 전 대변인은 자 이 원래 이 홍보맨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홍보 뭐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패널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자 대변인을 하다가 이번에 국방부로 갔다 본인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자 신임 지금 정혜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 기획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 자 이것은 기자 출신으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자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다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적극 알리고 그걸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이 전후가 어떻다 이걸 브리핑하고 알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주장하는 목사 주장이 맞다 최재형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자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을 왜곡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MBC가 보도하고 난 뒤에 그 당시 홍보수석이 김은혜인데 김은혜가 미국까지 따라가나 놓고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9시간 뭐 10시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굳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은 아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보니까 기존 사실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뭔가 이슈가 뭔가 이걸 보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자 무기로 총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언론 자 이 가짜 뉴스 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에 적극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은 공격의 대상입니다. 뭐 기존에 있는 언론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확산하고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멀하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브리핑한다 이게 아닙니다. 24시간 체제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또 해명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이게 서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언론부터 정상화해라고 많은 이 제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결국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갖고 탄핵 사유도 그동안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했더라면 이런 걸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좌편향 언론 생태계보다 더 강력한 우파 언론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요원. 그러니까 좌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SNS, 유튜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보면 자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언론 홍보 이 기능인데 여기에 아주 취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을 정권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수사를 하는 검찰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하는데 아니 탄핵당하는 검찰 독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홍보 쪽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거기 언론 홍보맨들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 막 설명하는 그걸 매 순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띄엄띄엄 상황이 생기면 안 돼 띄엄띄엄
지난번에 황상무 수석 발언도 그렇고 대파 사건도 그렇고 그게 터지면 또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적당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에게 뭔가 빨리 이 한쪽으로 각인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이 설명을 하고 나면 이미 변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정선임 대변인, 정혜전 선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론과 소통하고 설명드리는 일이 우선이다. 자,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자, 그런데 이 언론의 범위를 지금 거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나머지 뭐 언론인을 만나라 소리가 아니라 자, 그 언론 거기 들어가는 기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SNS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SNS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SNS.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는 유튜브 쇼츠 영상이라고 해서 짧은 걸로 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뭐 온갖 비방을 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메시지 없으니까 가령 줄리 논쟁이 퍼졌을 때 계속 윤석열 대통령 부인 보고 줄리다 누구누구와 결혼을 했다 어떻게 했다 과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법적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 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 쓰는 수법은 뭡니까? 바로 미디어를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벌써 자기 개인 유튜브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도 퍼뜨리고 자 그걸 받아가고 또 다른 매체에서 퍼뜨리고 자 이미 우리가 봤겠지만 지난번에 김만배하고 신학님이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이 가져와서 막 퍼뜨렸습니다. 이재명이 그 내용을 퍼뜨리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자, 이러니까, 저기는 이미 7인의 멤버 중에 국회의원 중에 그 보좌관이 과거에 이 특정, 이 최재경, 자, 검사장의 이 목소리를 또 위조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고, 공작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변을 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뭐 90년대, 2000년대, 그때 대변인이 뭔 것도 가져와가지고 짧게 브리핑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보다는 물 밑에 흐르고 있는 뉴스가 너무나 많고 그게 오염되고 탁하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